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기술 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이제 초기부터 주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이제 법적인 이슈를 갖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자문하다 보니까 이런 과학계 주로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지금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 변호사도 맡고 있습니다. AI는 사실 법적인 이슈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챗GPT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현실화되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뭐 쉽게 말해서 이제 AI가 어떤 이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그 결과물에 대한 귀속은 어떨 것이고 그 결과물로 인한 책임은 어떨 것이고 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법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영역이 이제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무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감시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의 활동을 규제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AI는 지금 이제 법제화가 되면 사실은 AI가 실제 사용될 때 어떤 제한을 가져가는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EU에서 이제 인공지능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예컨대 이제 알고리즘이 미리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미리 이제 공개하려면 내가 이제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부터 아, 이 알고리즘이 공개되구나라는 전제 하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뭐 안면인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별도의 이제 규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 그런 내용을 알아야 아, 내가 이것들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고, 아, 그거는 불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내 개발 영역에서 제외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는 분도 이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제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금 예전에는 뭐 인공지능의 기술이 다른 산업과 연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 연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기본 프레임들은 알고 계시는 게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어떤 이제 규제의 동향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아직 이제 입법화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되는 법안들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잘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